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들을 짜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주택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택에 관한 모든 것들이 오르기만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사시는 분들의 보증금 먹튀 사건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먹튀는 거예요? 그렇죠. 먹튀 사건입니다. 지주코 꼭까지 찾아가야죠. 끝까지 찾아갈 거야. 빡치죠. 진짜 완전 열받지. 대부분 피해자들은 20, 30대 사이 초년생이 많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우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에 이러한 보험이 왜 생겨났는지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보증금 먹튀 사건이 발생하면서 생기게 된 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대출을 연체하여 경매로 주택을 넘기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내놓아 대부분 형편이 좋지 않은 사회 초년생 등의 사람들을 유인하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가 보증금을 지켜줄 것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설득시키며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계약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라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후 이후 기간이 채권자로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보험은 작년 8월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75%, 임대인이 25%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즉슨 주택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따라서 이전에는 임차인이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임대인들은 25%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에 반대했고 가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절차가 폐지되면서 보증수수료를 모두 부담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물론 나에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보증금의 특성상 형편 좋지 못한 분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큰돈이잖아요. 미리 준비하셔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사기가 하루빨리 사라져 모두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